이제 뜨개의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. 손바닥을 살짝 걸쳐서 이 실을 중지에 갖다 얹어놓고 엄지로 눌러주죠. 한 바퀴 완전히 쭉 돌려주면 여기가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거 보이시나요? 코바늘을 살짝 실에 갖다 이렇게 감아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쑥 뽑아줬더니 이렇게 원하는 만큼 반복해주면 되는데요. 이 사슬뜨기를 활용해 무늬도 만든답니다. 먼저 모자에 쓰는 조개 무늬부터 옷에 쓰이는 방울 모양과 부채 무늬까지 다양하죠. 이렇게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성으로 완성한 다양한 디자인의 뜨개 작품들. 특히 쌀쌀한 날씨에 맞게 목도리와 모자가 많습니다. 네. 어떤 용품이 잘 나가요? 요즘엔 겨울철이니까 뭐 예를 들어 머플러 이런 것도 많이 나가는데요. 요새는 이제 이게 렉 워머하고 모자하고 같이 달려 있는 후드 워머. 여기 보면 이렇게 워머하고 그죠? 이렇게 모자랑 같이 달려 있는. 쓰면 귀도 다 따뜻하고 목까지 다 따뜻하니까 너무 좋잖아요. 사방이 따뜻한 워머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먼저 실을 준비하는데요. 자,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빠져요. 빠져요, 그렇죠? 빠지네. 이걸 좀 빼서 이렇게 묶일 만큼 잡아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매듭을 묶죠, 이렇게. 네. 끝을 쭉 묶어서 바짝 당겨줘요. 그리고 나면 안 빠져요. 사슬뜨기를 응용해 뚝딱뚝딱 워머를 만드는데요. 현란한 손놀림으로 금방 뜨는 워머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면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. 와. 이렇게 칼라처럼 칼바람을 막아줄 붉은 계열의 후드 넥 워머 완성. 얼마나 따뜻하고 편한지 한번 써봐요. 아니 그냥 담당 피드가 한번 시범 착용을 해봤는데요. 디자인은 예쁜데 착용감은 어떨지요? 됐습니다. 편할 것 같아요. 표정에서 만족하는 게 딱 보이죠. 무슨 색깔로 골랐어요? 어떤 거요? 이거인데. 이번에 실을 구매하기 위해 가게를 찾은 손님. 색깔 이게 괜찮나? 화사하니 괜찮고요. 48년 경력을 살려 딱 맞는 색상부터 용도에 맞는 실도 알맞게 추천해주고요. 초보자에게는 노하우도 전수해준다는 주인공. 늘 손님들이 어떤 실이 필요할지 연구하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실이 가득한 거겠죠.